필라 보그마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필라 교협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매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36회째 예. 금년도가 보그마대회가 36회째입니까? 38회째입니까? 36회째입니다. 아, 36회째래. 나는 오해할 뻔했네. 어쨌든 매해 유명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선 강사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첫째는 크신 그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전임 목사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사역을 잘 계승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전임 목사님의 사역을 계승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습이 우선 참 좋았고 또 하나 우리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아,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 고고하게 높아서 명성이 많은 야, 진국인 목사님이 이번에 오신답니다. 예.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필라델피아 36번째 맞이하는 복음화대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존 교회와 기존 성도님들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그 복음화대회 타이틀이 오직 예수, Only Jesus 그런 타이틀을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수학의 분수 문제를 풀 때 보면 항상 분모가 풀어지면 분자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보았듯이 아니, 말이 조금 어렵네. 기존 교회가 예. 오직 예수로 예. 분모를 통일시켜서 이번 복음화대회를 기쁨과 좀 말씀해 은혜의 장으로 하나가 돼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그 어떤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만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들께 또 매스컴에 담당하시는 언론기관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난무하고 교회 안에까지 그런 사조들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다. 그것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동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축제의 장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매스컴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교협에 대한 부족하고 먼지 묻었던 모습들은 다 좀 빼주시고 그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광야와 같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이웃 동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좀 써주시면 이번 복음화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 교회가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분모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이웃의 동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상복을 입고 사는 삶이 아니로구나.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멋지게 사는 삶이로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복음화대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 모든 인근의 동포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VIP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고명진 목사님 조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포근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 좀 많이 동원하셔가지고 아멘. 이번에 정말 우리들이 예, 오직 예수란 이름으로 공통분모 속에서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그런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화대회인데 예. 복음화대회는 취지가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데려와서 예수를 믿게 만들자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명진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에 이제까지 다른 때하고 다른 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글쎄 이제 오시는 강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보내주신 본문과 제목을 보니까 주로 누가복음에서 많이 본문을 택하셨는데 결국 제가 결론 내리기고 기도하기는 이번에 일단은 기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복음화대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까지 잘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 필라교협 회장 되시는 안문규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